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벌어진 대규모 자금 이탈과 같은 혼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권이 비상상황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저축은행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용역 공고를 냈습니다. 수기로 관리하던 저축은행 예수금 데이터 시스템을 자동화함으로써 자금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금의 총액 동향 및 정기예금 중도 해지율이 일정 수치를 넘어서면 담당자들에게 즉시 통보하는 기능도 갖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